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의원들 이야기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은데요. 전남도 의회가 출범 두 달 만에 해외 연수길에 오릅니다. 전남에서 일상 접촉자 발생으로 메르스 확산이 걱정되는 상황인데도 의원들은 뒷전입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자입니다. 전남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이번 달 29일부터 베트남과 싱가포르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해외 산림정책 벤치마킹이 목적이라지만 방문지가 대부분 관광지입니다. 전남에서도 일상 접촉자 발생으로 메르스 확산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의원들은 뒷전입니다. 산림환경산업에서 대해서 왜 그쪽이 잘 되어있다니까 선진사례로 보러 가려고. 도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시간이 비는 날 지금 가는데요.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의원 11명도 다음 달 북유럽 4개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연수에 드는 비용만 1억여 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공무원들이 연기나 보류를 권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의원님들을 이제 보좌는 입장에서 내용을 내실게 가야 된다. 도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 의원 58명 중 초선 의원이 41명으로 70%를 차지하는 도의회가 외유부터 떠나는 행태에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행정을 감시해야 되는 그 의원들이 연수를 떠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AI와 탄핵정국에서도 7차례나 해외 연수를 다녀와 빈축을 샀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